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대부분의 세상을 이해하려면 역설적으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의 이기준 교수입니다. 저는 위공학 중에서도 위광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빛을 가지고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혈량이라든지 산소포화도, 혈류 등의 분포가 인체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침습적으로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느끼고 산다는 게 사실 그 지식이 주는 가장 큰 효용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달과 이 지구를 비롯한 이 태양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달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거 알고 달은 둥근 3천 물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느낄까 하고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공유해 보려고 그 주제를 택했습니다. 달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외부의 천체입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어떤 물체인 것이죠. 그래서 달을 먼저 느끼고 나면 지구와 이 태양계를 순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달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평면상에 그려진 그림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일단 멀리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달은 항상 보면 같은 면을 저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는 서양에서는 귀부인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귀부인 또는 토끼가 있는 면만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까 달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천체에 그려진 그런 그림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낮에 나온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에 덮여진 그 위에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달이 하나의 3차원 오브젝트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배경을 약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은 그거는 3차원 물체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의 대기가 얼마나 얇은가 하는 겁니다. 그 파란색의 배경은 우리 대기 때문에 입혀진 것인데 대기층은 지구 반지름의 1%도 안 되는 그런 층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달의 3차원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항상 보는 면으로 잘 맞춰서 보면 그 속에 토끼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달을 진짜 3차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달빛이라는 거는 따로 없다는 얘기죠. 달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이 보인다는 거는 그 보이는 부분이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일단은 달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이 이쪽으로 비치고 있다. 이쪽 반이 밝게 빛날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초승달이 될 수도 있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보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되죠. 초승달로 보이는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 저쪽에 태양이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는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되죠. 이 지구는 이쪽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저쪽에 있고요. 그러면은 지구가 이 달을 이렇게 줄에 매달린 것처럼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현달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구 공전 궤도 상에 있고 쟤를 끌고 가는 형태다. 내가 우주 상에 있는 이 절대적인 위치가 있다면 3시간 반 정도 후면은 나의 위치에 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현일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상현일대는 이 오른쪽 반이 반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현은 얘가 이렇게 보름달이 됐다가 여기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이쪽 반이 밝게 빛나는 걸 거고 저는 공전 궤도 상에 저랑 이 달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현달을 보면서는 아 내가 3시간 반 이후에는 저기에 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달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얀 달 보면 이쪽 반이 빛나고 있죠. 그래서 태양은 저쪽에 있고 나는 저쪽 방향으로 공전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달도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3시간 반 이후에 저 공간상의 위치에 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지구도 하나의 공이라는 걸 우리는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데 그게 느끼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린 지구 위에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에 만약에 우주선 타고 나가서 보면은 금방 보이겠지만 이 위에서는 이게 공이라는 게 보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본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지구본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여기 대한민국의 여기 대구, 여기를 지구본의 가장 위점으로 이렇게 놓고 돌리지 않고 그냥 고정을 시킵니다. 땅바닥 위에 그냥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못한 지구본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지구본은 우리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지구본이 정확히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구를 축소해서 본 거예요. 방향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고 스케일만 다르게 한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만약에 서 있다 그러면은 지금 태양이 저쪽에 있는데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겠죠. 만약에 해시계를 여기에다 갖다 놨다 그 지점에서의 시간을 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굳이 이 방향고정 지구본이 없어도 주변에 둥그런 물체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지스트에는 저희 R원동 앞에 커다란 둥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그러면 지구 전체의 모양은 지금 어떨까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죠. 방향고정 지구본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 굳이 이런 나라들을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주변에 공만 있으면은 공을 바깥에 태양빛 있는 데다가 놔둬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구의 모형입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제가 항상 서울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KTX를 타고 다니는데 차창 밖으로 해가 막 넘어가고 그래서 붉은 노을이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마침 금성이 있었습니다. 아 아름다운 풍경이다 하면서 보고 있다가 문득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물론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 거의 같은 평면에서 돌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고 그럼 지구나 금성이나 다 태양이랑 다 같은 평면에 있는데 태양도 지금 방금 져서 어디인지 알고 금성도 어디인지 보이고 그리고 나는 지구 위에 있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평면이 있는데 태양이 방금 졌고 금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태양과 금성을 잇는 이 면이 태양계 면이 되는 것이고 그 저는 지평면을 여기라고 항상 생각하고 나의 기준면은 지평면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계 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계 면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나의 지평면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커다란 지구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면을 KTX 타고 올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떠올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전율이 느껴졌었는데 여러분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행성들 그리고 달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보다 보면은 태양계 면이 느껴지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구상에 기울어져서 붙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최근에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작동하던 허블 망원경이 우리 지구를 돌면서 우주 공간에서 좋은 천체 이미지들을 보내오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런치되었고 좋은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궤도가 상당히 특이해요. 태양과 지구, 달 이 모형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은 제임스 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제임스 웹 망원경은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읽는 일직선상에서 지구보다 더 먼 쪽에 있는 L2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그런 궤도가 됩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L2 포인트가 여기니까 당연히 지구에서 드리워지는 그림자 방향에 제임스 웹이 돌고 있겠죠. 지구의 그림자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밤하늘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이 됩니다.
저 자신도 지구를 그렇게 자주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일상생활도 바쁘고 일어나면 당장 오늘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운전해서 출근하고 다시 오고 하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버릇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일단 해가 어디인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드리워지는 내 그림자를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고 지구를 느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대부분의 세상을 이해하려면 역설적으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상력은 여러 가지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보다 더 이 자연과의 인터랙션을 풍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 지하철 속에 전자기파가 얼마나 꽉 들어차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한 30년 전만으로 되돌아갔었어도 거의 전자기파가 거의 없는 상태였을 텐데 만약에 우리 눈이 전자기파를 볼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된다면 정말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의 전자기파로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지식과 더해져서 전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 더하기 상상력이다.